이번에는 회전 패턴 해보겠습니다. 회전. 구 도형 가지고 와서요. 한쪽을 길게 늘려줍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바꾼 다음에 도형 선택하고요. 컨트롤 D 한 번만 눌러줍니다. 그리고 회전하겠습니다. 회전. 회전했죠? 선택된 거 풀리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회전이 반복되면서 도형이 생기면서 꽃 모양이 손쉽게 만들어졌습니다. 회전하는 거는 회전을 하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회전 각도를 조금만 해볼까요? 한 10도.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 10도씩 회전하면서 도형이 생기게 되죠. 또는 자, 이번에는 컨트롤 D 누르고 이렇게 45도. 컨트롤 D, 컨트롤 T. 회전입니다. 회전.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회전을 했을 때는 형상이 좌우 대칭형인 모양에서 회전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정렬 L 눌러서요. 가운데 정렬해서 일직선상에 위치를 맞춰 줄게요. 자, 이두 도형을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의 중심축은 두 도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 도형의 사이가 중심축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자,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내가 반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반을 지워서 자, 이런 도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룹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눈꽃 모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눈꽃 간략하게 손그림을 이용해서 눈꽃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꽃잎의 하나죠. 눈꽃잎 모양의 하나를 자유롭게 이렇게 손으로 그려줍니다. 완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도형을 컨트롤 D 눌러서 회전을 시키면, 뭐가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눈꽃 모양을 만들 때도요, 눈꽃잎 하나를 디자인했다면 얘가 좌우 대칭형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V로 복사를 먼저 하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미러, 뒤집기 배웠죠? M 눌러서요,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줍니다. 자, 뒤집어서 얘를 이렇게 먼저 좌우 대칭형의 모양이 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회전.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누르면 눈꽃 모양도 대칭, 하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눈꽃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그림 이용해서 눈꽃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모양을 만들면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색깔 하나 바꿔보고 컨트롤 C,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뒤집기죠. M 눌러서 뒤집기. 뒤집어져서 좌우 대칭형, 이렇게 좌우 대칭형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개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르고 회전 한 60도. 패턴을 만든 다음에는
바깥쪽에서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D는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의 기능은 꼭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